안녕하십니까. 궁금브라더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가정용으로 쓸만한 드릴을 추천해달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의 대답은 항상 같았는데요. 햄머 기능이 포함된 한마 드릴을 구매하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햄머 기능이 있음으로써 콘크리트도 뚫을 수 있고 나무도 뚫을 수 있고 철도 뚫을 수 있고 그리고 드라이버 비트를 장착해서 피스를 풀고 쪼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충전 한마 드릴을 사기 위해서 검색해보시면 금액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몇만원대부터 40만원, 50만원 선까지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몇만원짜리를 사자니 뭔가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올 것 같고 그렇다고 누구나 다 알 법한 메이저급 브랜드의 한마 드릴을 사자니 30만원 혹은 40만원 이렇게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1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살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충전 한마 드릴을 한번 소개를 해봐 드릴까 해요. DCA 브랜드 제품이고 모델은 ADJZ2050i 라는 모델입니다. 20V 전압이고 브러시스 모터 그리고 2단 속도 조절 그리고 13mm 키레스 척 최대 RPM은 1800rpm 최대 토크 값은 50Nm입니다. 최대 작업 능력은 철제 13mm 목재 32mm 석재 콘크리트 13mm입니다. 지금 구성품은 충전 한마 드릴 본체 하나 그리고 20V 2.0A 리튬이온 배터리 하나 충전기 하나 그리고 사용 설명서 하나 그리고 벨트 클립이 들어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제품 자체가 굉장히 작고 가볍게 나왔습니다. 네. 무게가 지금 0.98kg이고요. 그리고 그립도 지금 보시면 제 새끼손가락으로 잡더라도 남을 만큼 굉장히 슬림하고 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펙도 보셨다시피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요. 지금부터는 요 제품을 가지고 가정에서 혹은 이렇게 기능을 하셔서 사용하는 환경에서 제가 여러 가지 모재들을 바꿔가면서 뚫어보고 박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무래도 햄머 기능이 포함된 석재를 뚫을 때 유리한 모드가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콘크리트를 한번 뚫어보려고 하고요. 벽돌 한번 뚫어보고 진짜 돌, 짱돌이라고 하죠. 짱돌도 한번 뚫어볼 테니까 뚫릴 때 느낌이라든가 뚫려지는 속도 이런 거에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햄머 드릴로 석재라는 모재를 뚫으실 때는 일단은 여기 망치 표시 있는 쪽으로 레버를 돌려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망치 표시가 화살표를 가리키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RPM은 만약에 내가 뚫으려는 모재가 조금 무르다 벽돌처럼 그러면 2단으로 하셔도 무방하지만 조금 밀도가 높고 강한 모재이면 모재일수록 1단으로 작업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 2단으로 놓고 벽돌을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지금 뚫는 콘크리트 비트의 굵기는 6.5mm 칼브럭 전용 길이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한번 더. 한번 더. 자, 일단 일반 벽돌의 경우 진짜 무슨 스펀지처럼 쑥 빨려 들어가 버리는데 너무 잘 뚫렸습니다. 6.5mm. 자, 이번에 일반 진짜 짱돌 한번 뚫어 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제가 있는 이건 누르는데도 기계가 지지 않고 계속 돌려냅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자, 이런 식으로 진짜 일반 콘크리트보다 밀도가 훨씬 높은 돌인데도 이렇게 뚫어내는 모습이고요. 이게 지금 굉장히 작고 가벼운데 이렇게 정말 강한 모재를 뚫을 때 느낌이 지지 않고 제가 있는 힘까지 이렇게 밑으로 누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기계가 날이 돌려내는 힘에 져가지고 윙 소리만 나고 멈추거나 뚫지 못하는 모습이 대부분인데 너무 시원하게 잘 뚫고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자, 다음은 이제 목공용 비트를 장착해서 나무를 뚫어 볼 건데요. 지금 나비 비트 20mm 그리고 25mm 두 가지로 뚫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내가 뚫으려는 모재가 목재로 바뀌었기 때문에 한마 드릴 모드가 아닌 드릴 모드로 바꿨습니다. 자, 위에를 보시면 아까 전에 제가 사용했던 모드가 지금 한마 모드였다면 이번에는 뚫는 모재가 석재가 아닌 나무로 바뀌었기 때문에 드릴링 모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드릴링 모드로 놓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단으로 놓게 되면은 아무래도 밀도가 높고
억센 모재면 억센 모재일수록 손목이 돌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으로 놓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용하실 때 항상 두 손으로 파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손이 그래도 느리게라도 돌아가 버리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두 손으로 파지를 하셔야 된다. 자, 20mm 나비 비트로 목질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한번 더. 야, 진짜 쉽게 잘 뚫린다. 제가 바로 25mm 굵기로 바꿔서도 한번 뚫어 볼게요. 자, 한번 더. 자, 25mm도 너무 쉽게 잘 뚫렸고, 지금 뚫린 천공된 모습을 한번 보시면 깔끔하게 전부 다 잘 뚫어내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모재를 각파이프로 바꾸었습니다. 보통 가정에서 철이라는 모재도 뚫을 일이 한 번씩 생기기 마련인데, 각파이프로 모재를 준비했고, 지금 앞쪽에 장착된 날은 철을 뚫는 8mm 굵기의 철공용 드릴 날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콘크리트를 뚫는 상황이 아니라 똑같이 드릴링 모드에 놓으시고요. 모재의 두께가 1T가 넘어가는 두꺼운 모재라면 1단의 RPM으로 뚫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바로 한번 가볼게요. 한 번 더. 자, 지금 제가 1T 두께의 각 파이프를 8mm의 철 길이로 뚫었을 때 너무 쉽게 잘 뚫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콘크리트,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짱돌, 그리고 목재, 그리고 철재까지 두루두루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스펙인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자세히 드리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한 6만원, 5만원 후반대 선에 가 있는 제품을 직접 사왔습니다. 지금 구성품도 이렇게 푸짐하게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일단 차이가 나는 부분은 충전을 시키는 방식이 이렇게 잭 타입입니다. 요럴 경우에 충전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전압을 그대로 다 못 받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차이가 나는 거고요. 똑같이 아까 전에 20mm의 나비 비트를 장착을 하고요. 자, 여기서도 차이가 납니다. 보세요. 보통 이렇게 키레스 척을 잠그면 끝에서 탈각하고 걸려줘야지만 뚫다가 이 비트가 빠지는 것을 방지해 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뚫다가 당기면 비트가 빠지는 현상이 생길 거예요. 근데 지금 DCA 제품의 경우 이렇게 풀었다가 비트를 끼우고 잠그고, 자, 이렇게 이렇게 딸깍거리는 소리까지만 잠그면 뚫다가 비트가 빠질 일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차이가 나는 거죠. 자, 바로 20mm로 드릴링 모드로 장착을 했고요. 뚫어 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이렇게 20mm 뚫는 게 벌써 이렇게 힘 차이가 많이 느껴지시죠? 똑같은 2단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비교하면 한번 보시면, 아까 전에 20mm를 DCA로 뚫었을 때랑 인터넷에 가장 많이 판매되는 6만원 선에 충전 드릴로 뚫었을 때 차이가 확연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금액대가 조금은 더 비싸지만 이런 차이가 있는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사실 이 정도만 되면은 일반 가정에서 혹은 이렇게 귀농을 해서 생활을 하시는데 두루두루 쓰기에 충분한 스펙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작고 가벼워서 여성분들도 충분히, 손이 작으신 분들도 작고 가볍게 쓰기에 용이한 타입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액세서리가 따로 들어있는 부분이 없었었어요. 그리고 배터리가 지금 하나만 들어있는 부분도 만약에 사용량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조금은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지만, 추가로 배터리를 구매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높은 용량의 배터리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내가 사용하는 환경에 맞게끔 준비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DCA가 이번에 20V 제품에 충전 공구들이 정말 다양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뭐 충전 체인톱, 충전 가위, 그리고 충전 그라인더, 충전 송풍기, 충전 원형톱, 충전 임팩트 드라이버, 충전 임팩트 렌치 등등 정말 많은 제품군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용 드릴로 사셨다가 끝이 아니라 이 배터리로
이만큼 다양한 제품들을 추가적으로 몸체만 구매하시면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평소에 좀 괜찮은 드릴을 하나 장만하고 싶은데 너무 저가형은 조금 찝찝하고 그렇다고 메이저급 브랜드를 사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셨던 분들한테는 분명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 제품을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께 총 3분께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영상 하단에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고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정말 다양한 전동공구 브랜드 그리고 가격도 괜찮고 성능도 괜찮고 그리고 AS까지 가능한 이런 제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음이 정말 반가운 소식인 건 맞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소비자분들에게 선택의 폭이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앞으로는 누가 더 어떤 브랜드가 소비자분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소통하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DCA라는 브랜드가 어떻게 어떤 제품들이 얼마만큼 많이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또 괜찮은 제품이 나올 때마다 많이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물 많이 드시고요. 저는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